대학생 아들놈이 일찍 한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너는 걔가 제일 좋으니? 예,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애예요. 그러면 좋다고 좀 고백을 해봐라.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앉아서 자기 어머니를 천천히 쳐다보더니 그럼 아빠는 결혼 전에 용기가 하나도 없었나 보군요. 그랬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랑, 희망, 지혜 등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용기입니다. 용기는 미인을 얻는 데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구석구석까지 어디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기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용기는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질병보다 더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킬케골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했지요. 절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절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곧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헨리 할로우 박사라는 사람이 70년대 한 그 실험인데 이 실험을 하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슨 실험인가 하면 부모와 10주가량 행복하게 산 히말라야산 원숭이를 잡아다가 절망의 구덩이라고 이름 붙여진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역삼각형의 그릇에다가 그 원숭이를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원숭이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이렇게 뾰족한 곳에 들어가니 얼마나 발이 그 가위로 끼어서 발바닥을 디딜 수가 없으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틀만 지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30일이 지나니까 원숭이는 정신이 붕괴돼 버렸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원숭이를 거기 있다가 꺼냈는데 아예 꺼내놔도 움직이지도 않았고 어떤 것도 호기심을 가지지 않았고 짝짓기할 의욕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숭이는 아예 식사까지 거부하고 아사에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년 시절이 아무리 행복했던 원숭이라고 하더라도 이 절망의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유년 시절조차도 절망을 늪에 빠지면 막을 수가 없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이 절망을 이용해서 죄수들을 형벌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통을 갖다 놓고 하나는 물이 있고 하나는 물이 없게 놓고 이 물통을 이쪽에 붓게 하고 또 조심스럽게 흘리지 않고 이쪽으로 붓게 하고 온종일 그 일만 시키니 무슨 성취가 있겠어요? 그것을 1년 동안 시키는 거예요. 1년 내내 죄수로. 그런가 하면 구덩이를 팠다가 또 메꾸겠다가 또 파면은 검사를 맞아. 적당히 파면 안 돼요. 잘 파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메꿔야 돼요. 완벽하게 메꿔야 돼요. 또 팠다가 또 메꿨다. 1년 내내 그 일만 하면 이 사람들은 다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꿈을 잃고 자연히 용기가 사라지고 점점 마음으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을 잃게 하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같은 사람 아닐까요? 무슨 이유로도 용기를 잃은 자의 삶은 의욕이 없게 되고 따라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히 어떤 성취도 어떤 열매도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미움, 좌절, 불평, 원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용기란 뭐지요? 용기란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르쳐 용기라고 합니다. 시험과 두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했던 건데도 갑자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공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높은 곳에 안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고공공포증을 가진 자도 어쩔 수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력을 다하여 용기를 내서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점입니다. 용기는 시험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싸우는 것을 용기라고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용기거든요. 아빠 힘내세요. 여보 힘내요. 얘들아 힘내라. 용기 내라.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용기는 국어 사전에서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라고 말하는데 이 국어학적 정의로만은 용기가 다 파악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용기가 아닌데 용기처럼 생각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용기처럼 인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아마 자살이 아닐까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 사람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죽을 용기보다 더 큰 용기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인가요? 아니거든요. 자살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죽을 용기로 살면 못 살 사람이 없는데 바로 죽을 용기로 죽지 말고 살라. 이것이 자살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역시 맞는 말이죠. 가룟 유다를 보면 양심의 가책은 느껴 자살은 해도 회개할 용기는 왜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회개만 하면 누구나 다 살아나요. 하만도 그 전날 회개만 했으면 그 장대 목매달아 죽지 않았어요. 압살롬도 회개만 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어요. 사울도 회개했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자살은 해도 회개를 못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살까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용기 있는 사람, 이게 최고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 회개는 용기입니다.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는 남을 고발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고백하는 용기가 없는 인간이 맨날 앉아서 정치인 비판하고 그 여자 머리가 왜 그 모양 그꾸려, 오늘따라 왜 그렇게 치마가 길어, 왜 그렇게 치마가 짧아, 오늘따라 왜 옷 색깔이 그 모양 그꾸려, 왜 말을 그 모양으로 해. 맨날 남만 고발해. 남만 고발해. 자기 반성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 좋아하지도 않아. 비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자식도 안 좋아해요. 부부도 안 좋아해요.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용기를 가지고 얼마나 나아가봤나요? 아, 부모가 자식 잘못한 거 지적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뭐 발을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 사랑해서 지적하는데도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식은 얼마나 되나요? 그런 자식 둔 부모는 훌륭한 자식 두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용기를 가졌기 때문인데, 살인죄와 간음죄의 큰 무서운 죄를 짓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바로 그것이 당신이라고 책망할 때 다윗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시편 51편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안다는 거예요. 덮고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리는 큰 용기 아닐까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지요. 자꾸만 사람들이요, 약을 세게 먹으면 갈수록 더 먹어야 되니까 갈수록 약의 양이 늘어나야 돼. 매도 자식을 때리면 갈수록 더 매를 세게 때려야 되는데 여기저기에 좀 참 불편해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나 하는 게, 어디든지 보면 막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걸어놔요. 결사반대, 결사반대. 여기 뭐 재개발 결사반대, 응? 목숨 걸고 발게 반대한다는 뜻인데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돼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한 사람도 또 안 죽더라고. 야, 저 아파트 있는 사람 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결사반대했으니까 목숨 걸고 결사반대하지 않겠어? 자꾸만 더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잘못된 용기의 모습이 아닐까요? 허세는 용기가 아닌데 사람들은 허세도 용기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까지 하면서 저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용기 같지만 사실은 용기가 아닌 허풍이 허세였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사실상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겁쟁이입니다.
겁먹은 강아지는 훨씬 더 소리를 많이 지어대고 한쪽 코너에 몰려서 꼬리를 내리고 더 으르렁거리지 않던가요?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러는 척, 사실상은 잘 못 믿으면서 자기는 잘 믿는 척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허세를 절대 부리지 않습니다. 또한 만용도 용기가 아니거든요. 용기는 용기를 부릴 때 부려야 용기지. 그러나 자기 용심을 드러내기 위한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만용은 무엇을 만용이라고 그러나요?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을 가리켜 만용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미련한 용기가 뭔가 하면 음식 많이 먹기 내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 많이 먹기 내기에서 제일 1등을 했는데 그날 체해서 죽었대. 제 친구 중에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당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돼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내 속으로 뭐 이 저 투석하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말도 못해. 막 이런 도시락은 막 찬압으로 싸우고요. 이 저 이화여주대 입구에서 그 저 잡탕을 파는데요. 한 5인분을 혼자 시키고요. 제육볶음을 한 5인분 더 시켜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중국집 앞에서 누가 짜장면 곱빼기를 먹으니까 야, 나 저 짜장면 곱빼기 20그릇 먹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인이 듣고서 뭐? 정말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말해 못 내면 어떡할 거야? 내가 돈 내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하고 내기가 붙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짜장면 곱빼기를 20그릇을 내왔는데 여러분 20그릇이니까 주인이 못 먹게 하려고 더 많이 남았지 않겠어? 근데 그걸 다 먹어버렸어. 다 먹고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다리가 좀 삐끗해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다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밀가루는 기운이 없어. 그리고 나서 먹기 내기 하는 건 만용이지요. 아주 미련한 만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영화 봤을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절벽을 향해서 누가 빨리 달리느냐. 그 대신 저쪽은 절벽입니다. 단 누가 늦게 내리냐. 그리고 문을 열고 빨리 뛰어내려서 자동차는 절벽에 떨어지게 하고 누가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뿡 가는데 절벽 가까이 왔는데 저쪽에 내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더 자기가 더 오래 흐르다가 한 사람은 떨어져 죽고 둘째 사람이 늦게 내렸는데 이 얼마나 미련한 만용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남자들의 만용 중에는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를 포기한 만용이래. 직장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항상 집에서 빈둥대는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여보, 집세는 친정 아버지가 대줬어요. 우리 먹을 양식은 친정 어머니가 몰래 대줬어요. 옷은 언니가 사줬어요. 당신 타고 다니는 차는 우리 삼촌이 사줬어요. 당신은 맨날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큰 소리로 그러더래. 그래, 당신 말 한번 잘했어. 그런데 왜 당신 두 오빠라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힘도 용기가 아니에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 힘이 용기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 건 만용이거든요. 적은 힘이라도 선한 곳에 사용되면 용기지만 아무리 큰 힘이라도 악한 곳에 사용되면 그건 만용입니다. 컴퓨터 실력이 좋아서 해킹을 막아내고 보호하는 것은 용기지만 반대로 남의 컴퓨터 해킹해서 나쁜 악한 짓 하는 건 만용이지요. 무술에 탁월해서 불량배들을 혼내주고 막아주는 것은 용기지만은 내가 그 힘으로 불량배가 돼서 남을 패고 악한 짓 하고 다니면 만용이지요. 우리가 좋은 일을 용기라고 그러지 나쁜 일 포기하는 걸 이건 용기라고 안 해요. 한 아이가 용기란 제목으로 쓴 글이 이렇게 되어 있더래. 제목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해보자. 할 수 있다. 나는 해보겠다. 난 기도하겠다. 난 이렇게 믿어보겠다. 난 이렇게 성장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복 받아보겠다. 이건 용기. 이 세상은 비겁쟁이들을 위한 세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계산하지도 않았어. 마틴 루터는
제가 하나님께 루터에게 있었던 프레데릭 대제를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지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그 기도도 안 해. 왜 그러면 루터는 프레데릭 대제를 믿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님만 믿고 했어. 하늘의 새를 떨어뜨리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진리 힘 하나만 믿고 용기를 내서 한 번인가 절망하고 개혁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느냐고 묻자 그때 용기를 다시 내서 종교개혁을 승리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된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베토벤은 어렸을 때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음악 선생조차 그가 작곡자가 될 수 없다고 혹평을 냈습니다. 거기다 귀까지 멀었는데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노력하여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됐습니다. 성악가 카루소 역시 선생은 그에게 음악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 노력한 결과 세계적인 성악가의 한 사람이 됐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고 창조성이 없다고 신문사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용기로 가장 창조적이 뛰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헨리 포드는 한때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자동차의 왕이 됐거든요. 어느 때는 막 불안이 엄습해. 막 불안이 엄습하면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점점 저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사람이 노력과 인내가 사라지거든요. 용이 노력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 갖다 갈 힘도 없어요. 노력도 인내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이루겠습니까? 소아마비의 백신을 발명한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이 몇 번 만에 백신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200번 만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서 어떻게 세상에 20번도 아니고 200번 실패를 하고도 계속해서 그걸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200번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그 소아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데 200번에 만들 수 없는 방법을 단지 시도했을 뿐입니다. 201번째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못해요. 근데 끝까지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간이 위대한 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용기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절망에 빠지면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도가 있는 곳, 성도가 참여하는 곳, 성도가 함께하는 그곳에는 어디나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다 풍랑이 일어서 죽음 앞에 섰는데 모두 다 절망한 상황에 그것도 죄수인 바울 하나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먹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바다의 풍랑보다 더 일어나는 마음의 풍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그냥 불평, 원망, 비판 그런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이요 절망하는 곳에서 소망을 주어야 되고 예수쟁이 한 사람만 집에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집에 예수쟁이 하나만 며느리 두라도 그 가정에 소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때문에 절간이 잘 된다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해서 절이 망하지 않게 됐다는 거야 원래가. 여러분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사랑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사랑하는 말이 사랑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교만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겸손이니까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기독교는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십니다. 저에게 은혜를 받은 후와 은혜를 받기 이후의 삶,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전에는 두려웠으나 후에는 담대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부모도 두렵고 선생님도 두렵고 학교도 두렵고 나 자신도 두렵고 공부도 두렵고 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풍스러운 용기는 있었지 모르지만 진정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공부를 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구를 들고 뛰어가라고 해도 뛸 것 같은 용기가 생겼고 그 힘과 용기가 저만큼 어려운 인생을 이겨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용기, 성령이 내 속에 주시는 샘솟듯 주시는 용기,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하는 용기가 충만했어.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 오나요? 두 가지로 옵니다. 첫째는 용기는 경험에서 옵니다. 경험, 그것도 반복적 경험을 한 사람은 비교적 그 일에 용기가 있고 처음 하는 사람은 아주 두려워해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고기 잡는 걸 보면 나도 가서 한번 고기 잡아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대부분 고기를 잡으러 가면요 미끌거리는 고기가 두려워서 물속에서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디디고 땅속에 들어가면 그 땅이 물큰거리는 그 진흙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도 제대로 잘 못 디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두려움을 먼저 쫓아내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게 한다는 걸 제가 TV를 통해 봤어요. 아기를 처음 낳은 여자는 애가 설사를 하거나 열이 조금 만나면 놀라서 동네방네 호들갑을 치고 난립니다. 그러나 애를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씩 길러낸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아 아주 담대해요. 왜냐하면 경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갈렙이 헤브론을 공략할 때에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가 80세 노인이었다는 겁니다. 평생 갈렙처럼 온갖 고생을 다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는 마땅히 대접을 받아도 한없는 대접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고 나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보다 앞서서 먼저 싸움에 나서겠다는 점은 갈렙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헤브론은 험한 산지입니다.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험악한 산지에 가장 힘든 전쟁이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왜 노인이 그곳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편안한 곳 그냥 점령해도 되는 곳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나보고 헤브론을 공략하라고 있나 보니 내가 나이가 80이야 젊은 너네들이 가서 공략해. 그런데 내가 생각에는 나는 늙어도 갈렙같이 살다 가고 싶어. 노인 입장에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는데요. 그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는가. 7절에서 9절을 읽는데 7절은 여자분이 읽고 8절은 나하고 함께 남자분들이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는데요. 비교적 여자들이 약한 자예요.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여자들이 크게 읽어야 되겠더라고. 자, 여자들이 먼저 봐요. 7절 우리 집사님하고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바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잘했어요. 8절 남자들만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정탐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이었고 10명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이 땅을 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영적 체험에서 온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체험이 필요하지만 영적 체험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갈렙의 경험은 다 영적 경험들이었는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 체험의 세계를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담대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 천주교인들처럼 대다수의 천주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적인 예수를 믿습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체험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체험을 하면 내가 가진 지식과 관습조차 바른 지식과 바른 관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경험을 하면 말씀도 나에게 그때부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씀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면 내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높은 담이 방파제가 되고 또 그것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줄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체험을 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갈렙은 자신의 과거에 한 영적 경험들을 통해 젊은이도 무서워할 저 헤브론 공작을 차치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폴리갑이 마지막에 죽을 때입니다. 내가 폴리갑이냐? 그렇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가이사에게 수호신으로 맹세하라. 가이사를 수호신이라고 맹세하라. 무신론자들을 없어져 버려라. 너는 그리스도를 욕하라. 마지막 기회로 한번 요구한다. 그때 폴리갑이 한 위대한 말이 뭡니까?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른다고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86년의 경험, 86년 동안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주님인데 86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해 주신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평소에 예수 믿으면서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본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권능을 덧입어본 일도 없고 맨날 비판적인 자세로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내 인생을 맡겨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환난 날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가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진정한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죠. 경험에서 나오는 용기라도 내 경험을 워낙 초월해버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경험은 아무 도움이 안 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굽은 제자들이지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리 바다를 능숙히 아는 사람이라도 쓰나미가 밀리는데 그것을 이겨낼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때는 믿음 빼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믿음은 홍해도 가르집니다. 믿음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세상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이라네. 어떤 믿음 때문입니까? 맡기는 믿음이지.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렇게 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네. 이 젊은이도 대답해야 되지만 노인들은 더 심각하게 대답해야 돼요. 죽음이 두려운가? 제가 예수 잘 믿으신 분들 평생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정말이요. 우리 장모님도 죽는 거 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젊은이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믿음에서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행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술 먹는데 죄 짓는데 무슨 용기 결단 필요합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이 세상에 가는 길은 아무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용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렙의 용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나왔거든. 용기는 포기의 순간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바로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앞에 나가서 빈손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모세의 믿음의 용기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용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방인들의 방해가 그토록 심한데도 밤에까지 이래가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기드온 엘리야의 용기를 보십시오. 핍박과 좌절의 순간을 용기로 극복한 저들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이겨내는 용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핍박해도 생명을 걸고 기도한 바디메오의 그 용기는 어디서 남았나요?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습니까? 믿음이 준 용기입니다. 신약성경 하나와 구약성경을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신약은 제가 읽고 구약은 여러분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여러분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많은 세상, 우리의 두려움의 끝에는 항상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저희가 듣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로 모셨으니 80의 나이에도 아낙 자손이 드글거리는 그 산지의 헤브론을 달라고 말하는 갈렙의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노인들이 다 갈렙같이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이 두렵고 아내가 두렵고 남편이 두렵고 자식이 두렵고 동료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